자, 394페이지 가시면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이 보이죠? 케인즈가 만든 거예요. 저 케인즈의 일단 절대 소득 가설은 소비에 관련된 이론인데, 소비는 현재 자신의 가처분 소득 또는 처분 가능 소득이죠. 가처분 소득의 절대 금액에 의해서 결정된다. 이렇게. 이게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식 만든 게 요거죠. C는 A 더하기 B, YT. 그래서 C는 소비. 근데 YD는 가처분 소득. 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만약에 0이 되면 소비는 A만큼 하죠. 내가 이번 달 월급이 전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잖아요. 뭐 통신비 나가고 하니까. 그때 이제 A를 뭐라 하냐면 기초 소비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요식을 YD로 미분하면, 원래 미분할 때 델타 써도 되죠. 델타 YD분의 델타 C 하면 B가 되죠. 그래서 B가 앞에서 이미 배웠죠.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. MPC.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고요. 가처분 소득도 설명할 때 뭐였어요? 세후 소득했죠? Y 빼기 T라고. 이렇게. 요게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. 우리 되죠.